멋진 커플 목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종로 3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선남선녀의 멋진 커플 목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중량감이 있는 럭셔리한 디자인입니다. 여기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태양 펜던트에 커팅이 들어간 대나무 체인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예, 아주 럭셔리하고 멋진 디자인입니다. 네, 이렇게 남녀 똑같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빵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4K로 제작된 커플 목걸이가 네, 완성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왠지 중량감도 있어 보이고, 예, 럭셔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 영상에서도 한 두세 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와우, 너무 멋집니다. 이게 가운데가 네, 태양 펜던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 그 줄이 커플들이 똑같이 네,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겁니다. 어우, 뭔가 좀 럭셔리해 보입니다. 그죠? 자, 요 펜던트의 매력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운데 잘 보시면은 와우, 금방 변했습니다. 제가 마술한 건 아니고요. 예, 가운데가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아이쿠. 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네, 바꿔서 돌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요거는 네, 까만 검은색. 네, 요거 에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폭으로. 오닉스는 아니고요. 에폭으로 해서 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펜던트하고 줄하고 해서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펜던트는 여기 이제 대자가 있고 소자가 있는데 요 크기는 지금 소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글자 이렇게 요거는 그냥 고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운데 큐빅이 들어가 있고 자, 지금 보시면 또 네, 큐빅도 들어가 있고요. 뒤에 한번 돌려 볼까요? 뒤는 요대로 돌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 아주 깨끗하죠? 자, 대신 여기 네, 이니셜 요거는요. 제가 완성 상담 완성 후에 네, 고객님에게 우리 커플이라 뭔가 좀 서비스 할거 없을까 생각하다가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니셜 MJ인가요? 그리고 이쪽은 H 흘림체로 각인을 해드린 겁니다. 요거는 깊은 각인으로 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커플의 또 의미를 좀 담아드렸습니다. 자, 펜던트 네, 대자하고 소자 중에서 이게 소자라 그랬죠? 자, 그럼 대자 크기 한번 볼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만합니다. 자, 대자와 소자의 크기입니다. 중간은 없고요. 이제 딱두 가지 크기입니다. 자, 그럼 크기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자, 이거 측정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네, 한 29mm가 나오고요. 대자는, 자, 소자는 네, 24mm, 0.5mm 차인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엄청 커 보입니다. 그렇죠? 자, 예, 요거는 지금 대자, 요거는 소자. 지금 색상이 말이에요. 지금 대자는 18K로 된 건데, 색깔 차이가 살짝 나나요? 지금 여기 고객님 주문하신 거는 14K입니다. 그렇죠. 색깔 차이가 좀 나죠. 14K는 좀 밝고, 네, 18K는 조금 누리끼리 합니다. 근데 지금 요 상품도, 예, 새 상품이라 색깔 차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사용하다 보면요, 18K는 좀 노랗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건 뭐, 처음에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 나중에는 안 되죠? 네, 크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고객님 14K로 해서 체인도 예, 예쁘게 선택을 해주셨어요. 이 체인이 바로 대나무 체인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커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커팅 마디에 민자 마디에 어, 화려합니다. 네, 예, 커팅과 대나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화려하죠? 예, 우리 고객님 남자 고객님은 뭐 보통 체형이라 50cm로 해드렸고요. 우리 예, 여성 고객님은 보통 체형이라 42cm로 해드렸습니다. 요 뒤에는 이렇게 붕어 장식으로 네,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체인 이렇게 해서 요 체인하고 펜던트 크기하고 네, 굵기도 괜찮죠? 어울리죠? 아까 대자 펜던트에는 요 줄이 조금 가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조금 가늘어 보이는데 요 소자 펜던트에는 요 줄이 네, 잘 어울립니다. 아우, 멋집니다. 우리 저두 커플이 딱 착용하면은 멋질 것 같습니다. 우리 찾아가실 때, 예,
착용샷 좀 한번 영상으로 좀 남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 체인 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체인 줄 굵기도 한번 보고, 요 체인만 중량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요게 굵기가, 요 선택하실 수 있어요. 네, 요거 체인은 굵기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 정도면은 체인이, 네, 포 한번 보겠습니다. 한 2mm 정도가 나오네요. 예, 네, 똑같습니다. 남녀 체인이 똑같고요. 같은 굵기로 해서 길이만 달라진 겁니다. 네, 요 정도 살짝 오차는 있고요. 네. 요 중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잠시만요. 아이쿠, 체인. 네. 체인의 중량은요. 이게 50cm짜리네요. 지금 남자 지금 보면은 50cm짜리인데 요게 한 3돈 정도. 예, 3돈 정도 나오는 중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펜던트하고 남자 거를 중량을 네, 21g에서 21.43g으로 나왔어요. 해서 한 24,000원이 추가가 됐고요. 네, 여자용은 19.3g을 잡았는데 20.06g으로 5.34돈 정도 나오죠. 네, 중량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42,000원. 예, 남자용은 24,000원 추가, 여자용은 42,000원 추가. 예, 이렇게 해서 합 66,000원이 추가가 된 건데요. 금을 더 가져가시는 거니까 더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펜던트 한번 볼까요? 펜던트 중량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네, 0.9. 자, 펜던트는 큐빅의 무게가 들어가 있는데요. 큐빅 무게는 조금 빼야 되죠. 요게 지금 10g이네요. 10g. 네, 그램 수로 10g이면 두 돈 반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두 돈 반이 조금 넘죠. 그래서 남자용 네, 5.71돈 나왔고요. 여자용이 5.34돈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중량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펜던트 소자에다가 귤을 커팅 대나무 체인. 네, 아주 예쁘게 선택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커팅 대나무 체인. 반짝반짝합니다. 우리 젊은 커플이라 네, 아주 멋지게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느낌입니다. 오, 멋집니다. 네, 지금 실물을 보시면요 더 예쁩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뭐 물론 예뻐 보이는데 실물은 더 예쁩니다. 요거 지금 가운데가 회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가운데 회전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요. 요 큐빅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뒤에 요게 지금 밋밋한 부분에 각인을 좀 새겨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아무것도 안 넣는다 그래 가지고 제가 요 끝에다가 이렇게 네, 두 분만의 또 이니셜 기념으로 이렇게 넣어 드린 겁니다. 예쁘죠? 이게 저 럭셔리한 커플링입니다. 이야, 멋지죠? 네, 이렇게 오늘은 예, 태양 펜던트와 예, 커팅 대나무 체인으로 커플 목걸이를 예, 준비하신 우리 커플의 디자인 커플 목걸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예쁘게 착용하세요. 감사합니다.